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예요. 우리가 엑셀을 쓰다 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자동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조건부 서식 하나만 사용해서 5초 안에 자동으로 테두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은 이렇게 B열부터 D열까지 오빠도 멤버스의 직원 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이 이름을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름과 직급 부서에 테두리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열과 C열, D열을 전체 선택하셔도 괜찮고요. 또는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줄 위쪽으로 기존 데이터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범위를 넉넉하게 넓게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홈에 오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견적을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현재 활성화 된 셀은요, 이 범위에서 B4셀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수식을 입력을 하시는데 등호 입력을 하시고요. B4를 입력을 하시는데 B 앞에다가는 달러 표시를 추가해서 혼합 참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B열이 빈칸이 아닐 때, 즉 이 이름의 값이 입력이 되었을 때는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 줄 거죠. 그래서 B4셀이 빈칸이 아닐 때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서식이 오신 다음에 테두리를 윤곽선으로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서 마무리 하시면은요, 이렇게 자동으로 테두리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다가 값을 추가하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테두리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범위에서 이름이 아니라 나는 직급을 기준으로 테두리를 만들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이 조건부 서식에 오신 다음에 규칙 관리에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규칙을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지금은 B4로 되었는데 이 값을 C4로 바꾸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CR을 기준으로 테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값을 추가하실 때마다 이렇게 테두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조건부 서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기초 입문 강의에서 다뤄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빠도 엑셀프레소 담원에서 뵐게요.